그냥 이렇게 올린다고? 약간인데. 너무 많은데? 벌써 머리 아픈데요, 형? 딱 이제. 아, 잠깐만. 아니. 날씨가 진짜 봄이야, 이제. 여름 되겠어, 이제. 오! 날씨가 진짜 많이 야, 오랜만이네. 와, 우리 최진혁 씨. 반바지 입고 왔네. 네. 오늘 또 놀러 간다고. 차박이라고 했지, 차박 스타일. 아니, 내가 진짜. 아, 유영재 씨. 유영재 씨. 보기만 와도 뭔가 되게 멀리 온 것 같아. 이런데 오면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아, 좀 그런 게 있었지. 집에만 있다가 딱 나오니까 딱 좋지 않아요? 지금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계속 집 밖에 안 나가다가 커피를 사러 나갔는데 내가 패딩을 입고 나갔었어. 추울까 봐. 날씨를 모르고. 그치, 사람들... 마지막에 형 마지막에 나갔을 때 추웠으니까 당연히 추웠지. 다 가디건 입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막.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꽤 됐어요, 벚꽃 핀 지. 그러니까 그랬다며. 난 몰랐어. 막 요즘에 막 차박 뭐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차박이 이게 원래는 막 트렁크 열어놓고 그쵸? 트렁크에서 앉아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원래? 맞죠, 여기 뒤에 치고. 그치? 오늘도 쉬어야죠, 형. 와, 가보고 싶다 이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났었어. 아, 저도 차박 해보고 싶었어. 나도 완전. 전구 이런 것도 설치하고 막 이런 게 예쁜데. 약간 그런 게 있지, 로망이 있었지. 갬성 느낌의. 그치, 이건 갬성이지. 캠핑 갬성이지.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완전 여기 좋다. 와, 여기 대박이다. 이런 약간 파란 거 본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흙길에다가. 예쁘다, 진짜. 와, 근데 여기 오니까 약간 설레긴 한다, 진짜. 좋은데요? 나무들이 있고 이런 거. 대박이다. 야, 감성이 제대로네. 미쳤어. 여기 진짜 좋다. 바다도 보이네. 와, 기가 막히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여기. 우와. 아. 대박이다. 여기 약간 갯벌 같은 그런 데 같은데? 바다도 보이네. 여기 진짜 좋다. 오. 펴야 되죠, 이제. 그게? 오. 오. 이거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거 해야지. 이거 하려면? 또 상남자 메타로 가야죠. 뭐부터 해야 돼, 근데? 뭐부터 하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검색해봐, 검색해봐. 아니, 검색해봐. 형이 가져온 거잖아. 아니, 검색해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빨간색이 밑으로 가야지. 빨간색이 밑으로 가는 거 맞죠? 아니, 그것도 몰라. 일단 짐을 뺄까? 그래, 일단 빼보자. 오씨, 무거워. 너, 네가 사고 칠 것 같다. 네가 더 사고 칠 것 같은데. 아니요,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원래 장비는 좋아야 돼, 무조건. 그치? 형, 장비가 50%야. 뭐든지 장비빨이야. 제가 막 유튜브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뭐 시기 같은 거? 오,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그죠? 오, 오. 오, 맞다. 어? 오, 맞아, 맞아. 형. 어? 어떻게 하는데? 너무 많은데? 벌써 머리 아픈데요, 형?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거 그냥 다리 이렇게 심어서 이거 네. 덮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지. 요거 해가지고 줘봐.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여기에다 꽂는 거 아닐까? 그럼 꽂으면 되지 뭐 대충. 이거 근데 무슨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소뚜껑 오늘 안에 할 수 있냐 우리? 이거 근데 설명서 같은 거 안 줘요 형? 몰라. 몰라. 기다려봐. 그래. 검색해볼게. 답이 없는데? 진짜 검색을 해봐야 돼. 어 형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검색을 해봐야 돼. 검색하는 게 제일 빨라. 이게 괜히 머리 싸맬 필요가 없어. 뭘 연결하는 거야? 힐링하러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일단 짐을 다 빼보자. 봐봐, 영재야. 이런 데는 갬성이잖아, 갬성. 그쵸. 이거 딱, 어? 일단 이거 세팅해놓고. 지금 뭔데요? 이런 데 오면 또 이런 게 있어야지. 봐봐. 뭐야? 느낌 있지? 아~ 느낌 있지? 느낌 있지? 아~ 느낌 있지? 뭐야? 형 기타 쳐요? 아니 근데 보니까 폼이라도 아니야 이게 일단 배우려고 사는 거지 일단... 아직 시작은 안 했고? 그렇지 오 딱 이거만 어? 이거만 있으면 돼 끝난 거야 지금 옆에 커피 끝난 거야 테이블 세팅 딱 하고 이거를 마지막에 해야겠다. 어려우니까 끄져요. 이거. 어. 그. 우와. 그런 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당길까?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걸 위에다가 까는 거죠. 아, 날씨가 덥다 이제. 어. 날씨가 덥다 이제. 어. 아, 잠깐만. 아니. 더워. 진짜 더워. 야 지금 와 시작도 하기 전에 한참 걸리는데? 됐네 와 기타도 예쁜데 있고. 예쁜데? 어? 끝났어 왜? 그냥 뭐가 중요해? 아니 이거 좀 당기면 되지 그치? 그늘로 차를 옮기면 되잖아 그늘로 차를 옮기면 되잖아 아 형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늘로 옮기면 되잖아 너무 좋은데요? 그늘로 옮기면 되잖아 너무 좋은데요? 아 잠깐만 근데 이거 그럼 다시 깔아야 되잖아 아. 빨리 치울까? 이것만 빼고 아, 오케이 이거 들어봐 이것만 여기 빼고 아, 이거 빼줄게 아 이거 잘 빼야 돼 이거는 또 기타는 소중히 하시네요 어, 그럼 아, 근데 이거 너무 더러워졌다 아, 이거. 이쪽으로 다 옮겨봐 오라이! 어? 오케이 굿 아니 괜찮은데? 괜찮네 그래 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이거 안 쳐도 되잖아 위에요? 어 이거 안 쳐도 되잖아 네 그거 다시 넣어놔야죠 이거 어? 이거 잡는 것도 일이다 어! 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좀 뭘 먹자 밥 형 어? 노래 들을까요? 노래? 나 블루투스 스피커 가져왔어 아 스피커를 가져왔어? 네 아니 기타를 쳐봐 네가 기타요? 너 칠 줄 알아? 아 전 난리 나죠 형 왜 그 저 이래봬도 형 10년 차 가수예요 어, 형 그래? 아 그러네 네가 진짜 맞아. 쳐줘야 돼 맞아 B.A.P 풀줄 안다고? 풀줄 안다고? 쳐드릴게요 오 진짜 보여드릴게요
장난하나? 그것도 없잖아. 야, 이거 지금 아니 아니. 아, 장난하나? 그것도 없잖아. 아, 야, 이거 지금 스피커 틀어놨잖아. 아니 아니. 야, 장난하나? 아니. 아, 이거 너무 크게 쳤다. 틀었다 이거 좀. 아, 난 내려놔. 기타 망가지니까 내려놔. 지금 아, 배가 너무 고파. 아, 저도 배고파요. 기가 막힌 걸 준비도 했지. 아, 나 기대돼. 형 기대돼. 야, 이거 마장동에서 가져온 거야. 마장동? 어? 고기예요? 그럼. 소고기? 아니 오픈식. 오픈식. 그냥 고기가 아니란 말이야. 뭐야 이게? 드라마 때 이대로 실제로 먹어본 적도 있거든. 이게 뭐야? 요즘 많이 먹잖아. 곱창 대박이지. 곱창. 대박이지. 나 이거 실제로 먹은 적, 생으로 먹은 적도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못 먹어? 이거 다 먹으면 내장이 터져요, 형. 아니야. 장난 아닌데? 부족한 거보다 낫잖아. 와, 대박이다. 일단. 진짜 요즘에 그렇게...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계세요? 그냥 다 먹어. 와, 대박이다. 잠깐만, 나 이거 찍을래. 오, 잠깐만. 야, 이거.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느낌이 진짜 찍어, 좀 찍어, 이상하다. 찍어. 아니 형, 문어 드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올린다고? 그냥 이렇게 올린다고? 그냥 이렇게 올린다고? 어? 잠깐만 들고 잠깐만 들어 잠깐만 빨리 잠깐만 있어봐. 오 잠깐만 내가 버터. 와우 좋아. 뭔지 알지? 녹는 기분. 와 버터 대박이다. 맛있는 냄새나? 와 향긋해 향긋해. 이거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제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근데 버터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 그래? 기분 좋아. 버터도 많이 타는 거 아닌가? 다시 올려보자. 어, 안 돼. 그렇게 올리지 마. 안 뜨거워요? 괜찮아. 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감성을 살려야지. 그렇지. 그림을 한번 만들어야지. 야, 저거 근데 신기하긴 하다. 야. 아, 대박이다. 언제 이런 걸 해봐. 오, 대박. 와! 오, 대박. 이야, 와! 만들었어. 대박이다. 와! 만들었어. 대박이다. 근데 이게 일인데? 이거 이렇게 가만 놓는 게? 아니, 근데 어떻게 뒤집어? 너 어떻게 뒤집어? 이대로 두는 건가? 아니, 뒤집어야죠. 글쎄? 이거. 익지 않을까? 이거 반대로 어떻게 익혀? 잠깐만. 이거 뚜껑을 덮어야 되는 거 아닌가? 뚜껑? 아니 그럼 찜인데? 그니까 어떻게 뒤집어? 그냥 근데 진짜 그러네? 어떻게 뒤집어? 아니 이거를 좀 자르자 이제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이게 계속 이 상태로 두면 너무 안 익을 것 같아. 원래 이렇게 국물이 나오나? 그거 잘 모르겠어. 이걸 안 구웠네. 와 감자. 이렇게 먹는 거 맞죠, 형? 어? 이렇게 먹는 거 맞죠? 일단 먹어. 이렇게 먹는 거? 아니, 형 이전에 했던 좀비 탐정 있잖아. 아니, 거기서는 곱창 엄청 좋아하는 맞아. 설정이었거든. 맞아. 형 생곱창 먹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먹었어? 익히지도 않고 입에 넣었다니까, 그대로. 그냥 씹다가 뱉은 거야? 그래서 원래 그게 먹는 설정이 아니었거든. 근데 형이 그냥 먹은 거야? 약간 카메라 도니까 돌잖아. 먹었지. 진짜 좀비가 돼버린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국물이 없어지네. 국물이 조금씩 없어진다.
이게 익은 것도 있는데 뭔지. 어, 좀 익었어. 얼추. 아, 진짜 이렇게 먹어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버터, 버터 찜 곱창구이. 약간 그런 느낌. 버터는 처음 넣어봤는데 나도. 버터가 지금 입혀지는 것 같아. 아, 그치. 아, 그치. 제대로 코팅 되는 거죠. 이런 거 이거. 드셔보세요, 형. 나도 이거 먹어볼.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어. 짱이야? 익었어. 익었지? 아, 있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우와. 아, 찐. 찐 표정. 방금. 장난 아니지. 우와. 안 익었어? 익었어. 와, 대박이다. 맛있겠네. 버터를 저렇게 많이 넣고 구우면 일단 맛은 있죠. 이게 또 있어야지. 기름장이 있어야지. 아, 기름장. 일단 이거 먹자. 어, 설레 지금. 대박이다. 미쳤지?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형. 어. 근데 먹을 거 곱창 하나인데 왜 이렇게 장은 네 개나 있어요? 그거 큰 거 강하겠네. 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큰 거. 큰 와. 장난 아니지. 와. 장난 아니지. 미쳤지. 아우, 초장 찍으면 뭐 맛있겠죠. 저거 초장? 와, 이건 처음 먹어보네, 여기는. 맛있지? 이것도 맛있지? 와, 형 진짜 맛있어. 이게 보기엔 좀 맛없어 보이는데. 나 지금 몰라. 너무 맛있어요. 이미 만족이에요. 멀쩡한 걸까? 역시. 얘 이렇게 먹으면 하루 종일 먹겠는데 이거? 그렇지 않아? 왜, 감자 진짜 맛있겠다. 감자 장난 아닐 것 같아. 뭐? 약간 힐링 같은 건가? 뭐 드실래요? 뭐? 감자? 먹어 먹어 먹어. 왜요? 아니 나는 남자 주는 게 싫어. 오글거려. 아, 빨리. 아 싫어. 오글거려. 아, 아 싫어. 내가 먹을래. 아니 형. 어? 형 솔직하게 여성분이 형한테 이렇게 먹여준 거 오래됐잖아요. 아, 네. 누군가가 나의 입에 음식을 넣어준 기억은 없다, 최근에. 그러면 드셔야죠. 그럼 먹어야죠. 알았어. 아... 아니, 다 드시게? 주머니에 손. 어? 어. 오, 안 익었네요? 어. 아니, 어, 씹는데 너무 어. 사각사각 하잖아. 저도 좀 당황했어요. 쌈을 싸드릴 거예요. 아, 맛있다. 아, 진짜 웃긴 얘기가 있었어. 형이 얼마 전에 야, 그런 거 잘 안 믿거든? 너 그런 점 거? 이런 거? 어, 어. 어, 저 안 믿어요. 안 믿어? 응. 난 약간 반반이야. 응. 잘 맞추면 믿고 아니면 못 믿고 좀 그래. 그럼 약간 당연한 거. 근데 일단 근데 나 최근에 이제 갔는데 약간 그 관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막 이렇게 얼굴을 유심히 막 이렇게 쳐다봐. 그러니 안 보인대 나한테. 여자가 안 보인대. 그래서 에? 저 결혼을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결혼 운은 있대. 결혼 운은 있는데 어? 여자가 안 보인다. 여자가 안 보인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젊고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여자가 안 보이는 경우 처음 봤대 나한테. 그래서 갑자기 어떤 되게 특이한 이름 한 글자를 얘기하면서 뭐 예를 들어 순 뭐 이런 이름이잖아. 그러면 어? 주변에 순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여자가 있지 않냐고 그러더라고. 순이요? 순이라는 이름이 제 주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랬어. 그 순이라는 사람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지 않냐.
주기적으로 만나는 여자분이 있는데? 어머니야 설마? 어머니야 설마? 아니야 우리 엄마도 아니야. 응.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집에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 내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에? 근데 그걸 맞춘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름을 맞춘 게. 야, 형이 그 정도로 요즘 힘들다고. 내년엔 잘 될 거예요. 내년? 내년 너무 멀지 않냐? 지금 4월인데? 너무 멀다. 메인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기다려봐. 메인이 또 있어요? 버터 어디 있지? 버터 아까 저기 넣어놨는데. 아, 어? 요즘엔 뭐 어우 기계들이 좋으니까. 진혁이 형의 버터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어우 느끼할 것 같은데. 와 그까지 넣는다고? 대박이다. 맞았어? 오. 아. 와, 형 김치맨인데요, 김치맨? 오, 세트였대. 아, 진짜 싫어. 아. 오 마이 갓. 아. 진짜 싫다, 이거. 아. 계란 해가지고, 와, 장난 아니겠다. 도시락 침대. 세탁은 하라고 있는 거니까. 그쵸. 역시 쓸 일이 많네. 어, 참기름. 참기름 근데 보통 마지막에 넣지 않아요? 여기도 한번 넣어. 아, 가만히 있어. 아니 내가 알던 형은 이런 형이 아니었다고. 아, 형을 처음 봤을 때 아. 와 내가 여태까지 봤던 연예인 중에 형이 제일 무섭고 제일 포스 썼다고. 무섭고 제일 포스 썼다고. 그래서 형이 끝나고 나한테 그랬어. 이렇게 웃으면서 왜? 그래서 근데 그때가 형이 그때였어. 제가 황후의 품격할 때. 아. 어, 이때 어우. 카리스마가 대단했죠. 네. 아 형 왜 이런 뜻까지? 아 진짜 뭐 하시는? 아니 미끄러워 손이. 아니 내가 했던 형은 이런 형이 아니었다고. 아 김치볶음밥을. 아. 계란. 이거 형 이거 국물 좀 넣을래요? 아니야. 어때? 원래? 기다려봐. 일단 이거 좀 이렇게 으깨고 있어봐. 아, 네. 밥을. 오! 이게 요즘 나는 그거 근데 잘 안 으깨지지? 네. 물에 좀 끓여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봐. 불이 조금 세다. 아 이걸 뿌린다고? 오 진짜 우와! 우와! 짜장 김치 덮밥. 와 잠깐만. 와 저렇게? 와 미쳤다 이거. 오. 위에서. 아. 위에서. 야, 비주얼 장난 아닌데? 와 이거는 형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진짜 이거.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궁금하다. 당연히 맛있겠죠 당연히. 어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먹어보자. 진짜 기대된다. 맛있어? 만족해. 나 이거 나 이거. 어. 딱 올려가지고 곱창 싹 올려가지고 김치 똑같잖아. 그게 진짜 그렇게 특허 내야 되겠는데 이거? 어 근데 인정이야 솔직히. 와, 나 이렇게 넣을 거는 진짜 와. 3에 넣은 분은 없잖아요. 내 것만 딱 했었고
많이 넣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뭘 많이 넣었어, 오늘. 흥분해서. 아, 지금 너무 맛있는데? 흥분. 아, 맛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우울하냐. 자고 싶다, 이제. 우울하지? 아, 왜요, 형? 기타 한번 더 쳐드려요? 몰라. 아, 어, 나 그거 있는데. 블루투스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어. 블루투스 마이크 알아요, 형, 이거? 한 4, 5년 된 거 같은데?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에요, 형.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케이. 오. 너 노래 봐, 너 노래. 제 노래요? 저 요즘에 그 S조 원어비 선배님들 다시 아, 오, 장난 아니지. 진짜 장난 아니지. 내가 진짜 좋아했었는데, 원래. 아, 원래 같이 불러야 되는데. 뭐? 형이랑 나랑. 아니, 뭘 자꾸 같이 하려고 그래. 파트 이렇게 할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근데 MR이 없어가지고 약간 S조 원어비 선배님이랑 같이 불러야 돼요. 그렇지. 제가 MR이 있지 않아? MR로 할까요? 아니. 됐어. 앉아서 불러야 돼. 사랑하고 세상 게 아니래 전화의 봄이고 눈도 따뜻하고 나 사비 여기가 좀 어려워 여기가 좀 어려워 메시지조차 알 수 없던 나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어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후련할 때까지 울다 뭐야? 어? 뭐야? 꺼졌어? 꺼졌어? 아이씨, 왜 꺼졌어? 눈물 날 뻔했단 말이야, 방금. 아, 지금 좋았는데. 아, 눈물 날 뻔했네. 됐어. 그만하자. 아, 심장 상했어. 맘 상했어. 충전으로 해왔어야지. 했는데? 아 이거 왜 이래? 어디 거야 이거? 이거 왜 그래? 아, 배터리 없나 보다. 배터리가 없는 거지? 아, 그러다. 갑자기 우울하냐?